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15년 보험 인생에 이런 보험은 정말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험이 나오지? 아니 사기 보험도 아니고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절대 이런 보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이게 처음에 좀 강렬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MG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박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한시 특판 판매죠. MG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보험은 유병자 보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 이제 표준형 보험도 아니고 어떤 보험인지 정말 헷갈려요. 그런데 이 보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가 가입을 빨리 시켜드릴 건데요. 이 보험의 장점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축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기존의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유병자 보험은 할증이 없고 그리고 부담보가 없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할증이나 부담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이 아니란 거죠. 표준형 건강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란 거예요.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은 기본형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진단금 최대 4천만 원 들어가고요. 유사암진단금 2천만 원, 뇌혈관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유병자 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술비가 종수술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거기다가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가입 많이 했던 유병자 보험 중에 대표적인 현대해상 333 아니면 DB손해보험 335 아니면 KB손해보험 335 그리고 메리츠화재 335 이런 유병자 보험은 다시 MG손해보험 이 건강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요. 일단 보험료는 훨씬 더 내려가요. 왠지 아세요? 이 상품은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요. 기본형 표준형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훨씬 더 내려갔죠.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뇌허유저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진단금이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지금 모두 유병자 보험은요. 생명보험 약관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365일에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생명보험 약관 쓰고 있지 않고요. 유병자 보험은요. 근데 이 MG 스마트 보험은요. 가장 중요한 건 매회 반복적으로 임신 출산 요실금 재앙 절개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유병자 보험이 아니니까요. 일반 기본형 그러니까 표준형 보험은 고지사항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3.15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한 적이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본형 표준형 보험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고지사항이란 거예요. 3.25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6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유병자 보험 가입했던 비싸게 가입했던 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가 2-3만원 많게는 5만원 정도까지 진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했던 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갑상선 물혹이나 유방 섬유선종 아니면 작은 군종 수술 안 하고 그냥 추적 관찰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본형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 이제 혹을 안 뗐으면 정기간 부담보가 나와요. 평생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근데 MG 이 스마트 통합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부담보가 없어요. 왜냐?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뭔 소리야?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료는 일반 표준형에 똑같이 가고 고지사항만 유병자 보험으로 고지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는 첫 번째 기본형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두 번째는 일반 기본형 상품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은 갑상선 물혹이 정기간 부담보가 낮았어요. 근데 이 보험으로 가입하다 보면 일단 3.25에 해당이 안 되면 갑상선 부담보가 없이 그냥 바로 가입하고 바로 수술해든 갑상선 암이 걸려도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보 무할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지금 뭐 서슴없이 제가 주도없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저녁 때 다시 한번 상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6월 30일까지만
딱 지금 6월 1일이니까 딱 28일간 남았습니다. 28일 동안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평생에 정말 아 보호망님이 추천해서 정말 좋은 상품 가입했구나. 근데 이 상품을 놓치면은 일단은 유병자 보험으로 값비싸게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유병자 보험 실이면은 아주 저렴한 기본형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데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은 부담보나 할증도 없고 그리고 유병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도 매우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본 표준형 상품 처럼 보험료는 저렴하고 하지만 일단은 고지사항은 유병자만큼 보니까 그 전에 표준형 상품으로 아주 페널티 보험료 인상 할증 때문에 아니면 부담보 조건으로 정기간 부담보 나서 입술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 근데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이랬던 분들 아니면 반대로 아 나는 기본형 예 부담보로 정기간 부담보로 그리고 할증에 대해서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부담보 조건 없고 할증 없고 그냥 좀 비싸게 325, 335, 333 유병자 보험 가입했던 분들 아니면 유병자 보험 가입했는데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생명보험 약간을 쓰는 나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유병자 보험은 안 되니까 유병자 보험 중에서 생명보험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지금 현재 DB손해보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질병수습비 달랑 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MG손해보험 이 스마트 통합보험은요 일단은 매회 반복적으로 임시출산 요지금 재앙절개 모두 다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보장 내용은 기본형 표준형 상품과 똑같이 되고요. 그리고 고지사항은 일단 유병자 고지사항 보험료 낮추고 보장 내용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품 정말로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제가 보호망 아니 실명 안태수 이름 석자 걸고 정말 좋은 상품이니까 저한테 한번 믿고 맡겨주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기존의 유병자 보험과 지금 현재 스마트 통합보험의 MG손해보험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100%가 아니고 200%, 300% 더 만족하실 거니까 얼른 연락 주세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6월달 스마트 MG통합보험 이 상품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